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하는 알 스승께서는 수행자 1250인과 함께 안구 따라 빠를 두루 다니시다가 아빠나라고 하는 안구 따라 빠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머리를 떠온 수행자 깨니하는 생각했다. 석가족의 아들인 삼은 꽃다마는 석가족의 집에서 출가하여 수행자 1250인의 큰 무리를 이끌고 두루 다니다가 아빠 나에 이르렀다. 그 곧다마에게 다음과 같은 좋은 평판이 있다. 즉 그는 참사람, 깨달은 사람, 지혜와 덕행을 갖춘 사람, 행복한 사람, 세상을 알아버린 사람, 더없이 완벽한 사람, 사람들을 길들이는 이, 신과 인간의 스승 눈뜬 사람, 거룩한 스승이라고 불린다. 그는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증명하여 신앙마 범천을 포함한 이 세계와 삼은 바람은 신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가르침을 베푼다. 그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고 말과 뜻이 잘 갖추어진 가르침과 원만하고 청정한 수행을 설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토록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머리를 따온 수행자 깨니아는 스승이 계신 곳으로 가서 인사를 드렸다. 기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인사를 나눈 후에 한쪽에 가 앉았다. 스승께서는 머리를 따온 수행자 깨니아에게 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용기를 주어 기쁘게 해주셨다. 깨니아는 스승께 이같이 말씀드렸다. 곧다마께서는 수행자의 무리와 함께 내일 제가 올리는 음식을 받아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스승은 깨니아에게 말씀하셨다. 깨니아여, 수행자의 무리는 많아서 1250인이나 됩니다. 또 당신은 바라문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제니아는 고도 스승께 여쭈었다. 고따마시여 수행자의 무리는 많아서 1250인이나 되며 또 저는 바라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따마께서는 수행자들과 함께 내일 제가 올리는 음식을 받아주십시오. 스승은 깨니아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깨니아여 수행자의 무리는 많아서 1250인이나 되며 당신은 바라문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깨니아는 세 번째로 스승께 여쭈었다고 따마시어 수행자의 무리는 많아서 1250인이나 되며 또 저는 바라문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따마께서 그들과 함께 오셔서 제가 올리는 음식을 받아주십시오. 스승께서는 침묵으로서 승낙하셨다. 깨니아는 스승께서 승낙하신 것을 알고 자리에서 떠나 자기의 암자로 갔다. 그리고는 친구와 친척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사문 고따마를 그 수행자의 무리와 함께 내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나를 도와주십시오. 깨니아의 친구와 친척들은 승낙하고 어떤 이는 솥을 걸고 장작을 패며 어떤 이는 그릇을 씻고 독에 물을 길어다 붓고 혹은 자리를 준비했다. 그리고 깨니아 자신은 천막을 쳐서 식당을 만들었다. 이때 셀라바라문이 아빠 나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삼베다의 깊은 뜻을 깨달아 어휘 활용론 음운론 어원론과 제사의 아타르바 베다와 제우 고담의 어구와 문법에 동달하고 순세론과 위인의 환상에 통달했으며 300명의 소년에게 베다를 가르치고 있었다. 깨니아는 셀라바라문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 그때 셀라바라문은 300명의 소년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기 때문에 생긴 피로를 풀기 위해 여기저기 산책을 하다가
깨니아의 암자에 가까이 가게 되었다. 세마바라무는 깨니아의 암자에 사는 머리를 딴 친구와 친척들이 어떤 이는 솥을 벌고 장작을 패며 어떤 이는 그릇을 씻고 독에 물을 길어다 붓고 혹은 자리를 준비하며 깨니아는 몸소 천막을 쳐서 식당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깨니아에게 물었다. 깨니아여, 당신 아들이 장가라도 가는 것입니까? 또는 딸이 시집이라도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큰 제사가 있습니까? 또는 마가다왕 세니아 빈비사라가 군대를 이끌고 내일 식사라도 하러 오게 돼 있습니까? 셀라여, 저는 아들을 장가 보내지도 않고 딸을 시집 보내지도 않으며 또 마가다 왕 세니아 빈비사라를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게는 머지않아 큰 공양이 있습니다. 석가족의 아들인 사문고따마가 석가족의 집에서 출가하여 안고따라빠를 두루 다니다가 그를 따르는 수행자 1250인과 함께 아빠나에 오셨습니다. 그곳 따마에게는 이런 좋은 평판이 있습니다. 즉 그는 참사람, 깨달은 사람, 지혜와 덕행을 갖춘 사람, 행복한 사람, 세상을 알아버린 사람, 더없이 완벽한 사람, 사람을 길들이는 이 신과 인간의 스승, 눈뜬 사람, 거룩한 스승이라고 불립니다. 저는 그분을 수행자들과 함께 내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깨니아여, 당신은 그를 눈뜬 사람이라 부릅니까? 셀라여, 나는 그를 눈뜬 사람이라 부릅니다. 깨니아여, 당신은 그를 눈뜬 사람이라 부릅니까? 셀라여, 나는 그를 눈뜬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때 셀라바라무는 생각했다. 눈뜬 사람이란 이 세상에서 그 목소리를 듣기조차 힘든 일이다. 그런데 우리들 성전 속에 위인의 상이 32가지 전해지고 있다.
그것을 갖추고 있는 위인에게는 단두 가지 길이 있을 뿐 다른 길은 있을 수 없다. 만일 그가 새 속에 생활을 한다면 그는 전륜왕이 되어 정의를 지키는 보방 세상의 정복자로서 나라와 백성을 안정시키는 보방 세상의 정복자로서 나라와 백성을 안정시키고 일곱 가지 보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바퀴 코끼리 말 구슬 여자 재산 그리고 지휘자라는 보배가 따를 것이다. 또 그에게는 천명 이상의 아들이 있어 모두가 용감 무쌍하며 적을 쳐부순다. 그는 이 대제를 사회의 끝에 이르기까지 무력을 쓰지 않고 정의로서 정복하고 지배한다. 그러나 그가 만일 집을 떠나 출가자가 된다면 참사람 깨달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 온갖 번뇌를 없앨 것이다. 셀라는 깨니아에게 물었다. 깨니아여 그럼 그 참사람 깨달은 사람인 고따마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깨니아는 바른 팔을 들어 셀라바라문에게 말했다. 셀라여 저쪽으로 가면 푸른 숲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하여 셀라바라문은 300명의 소년들과 함께 스승이 계신 곳으로 갔다. 그때 셀라바라문은 같이 온 바라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천천히 걸어 소리를 내지 말고 따라오너라. 모든 스승은 사자처럼 홀로 거니는 분이며 가까이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삼은 고따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너희들은 중간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내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셀라바라문은 거룩하신 스승이 계신 곳으로 갔다. 스승께서를 하고 나서 기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인사를 나눈 뒤 한쪽에 가앉았다. 그리고 셀라바라문은 스승의 몸에 32 가지 위인의 상이 있는지 살폈다. 그는 스승의 몸에서
단 두 가지 상을 빼고는 32 가지 위인의 상이 거의 갖추어져 있음을 보았다. 그는 그 두 가지 상이 과연 스승께 있는지 없는지 의심되어 눈뜬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 두 가지란 몸의 막 속에 들어있는 음부와 광장설상이었다. 그때 스승은 생각하셨다. 이셀라바라무는 내 몸에 있는 32 가지 위인의 상을 거의 보았지만 단 두 가지는 보지 못했다. 몸의 막 속에 들어있는 음부와 광장설이라는 두 위인상이 과연 내게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고 눈뜬 사람임을 믿지 않는구나. 그래서 스승께서는 셀라바라문이 몸의 막 속에 들어있는 음부를 볼 수 있도록 신통력을 보이셨다. 그리고 혀를 내밀어 혓바닥으로 양쪽 귓속을 아래 위로 핥으시고 양쪽 콧구멍을 아래 위로 핥으시고 또 이마를 핥으셨다. 셀라바라무는 이렇게 생각했다. 삼은 곧다마는 32 가지 위인상을 완전히 갖추고 계시다. 그러나 나는 그가 부처님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다. 다만 나는 늙고 나이가 많아 스승이나 또는 그의 스승인 바라문들이 모든 존경받는 사람과 깨친 사람은 자기가 칭찬받을 때는 자신을 나타낸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럼 나는 적당한 시로서 삼은 곧다마를 그 앞에서 찬양하리라. 그래서 셀라바라무는 적당한 시로서 스승의 앞에서 찬양하였다. 스승이 시여 힘이 넘치느니여 당신의 몸은 완전하고 빛이 나며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며 이는 아주 하였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의 특성은 모두 위인의 상으로서 당신 몸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눈은 맑고 얼굴도 보기 좋으며 몸집은 크고 단정하며 수행자들 속에서도 태양처럼 빛납니다. 당신은 보기에도 아름다운 수행자로 피부는 황금빛입니다.
이렇듯 용모가 훌륭한데 어찌 수행자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전륜왕이 되어 군대를 거느리고 천하를 정복하여 참부주의 통치자가 되셔야 합니다. 왕족이나 시골의 왕들은 당신께 충성을 맹세할 것입니다. 곧다마 시오 왕중의 왕으로서 인류의 제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셀라여 나는 왕이로되 더 없는 진리의 왕입니다. 진리로서 바퀴를 굴리는 것입니다. 거꾸로 돌 수 없는 바퀴를 셀라바라모니 말했다. 당신은 정각자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다마시요. 당신은 더 없는 진리의 왕이고 진리로서 바퀴를 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당신의 장군입니까? 당신을 이어받을 제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당신의 뒤를 이어 이 진리의 바퀴를 굴릴 것입니까? 스승은 대답하셨다. 셀라여 내가 굴린 더 없는 진리의 바퀴를 사리붓다가 굴릴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을 따라 나타난 사람입니다. 나는 알아야 할 것을 이미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이미 닦았으며 끊어야 할 것을 이미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처입니다. 나에 대한 의혹을 푸십시오. 바라문이여, 그리고 나를 믿으십시오. 깨달은 사람들을 만나기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 눈뜬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그대들은 보기 어려운 일인데 나는 바로 그 정각자입니다. 바라문이여, 나는 번뇌의 화살을 꺾어버린 더없이 완벽한 사람입니다. 나는 신성한 사람이며 비길 데가 없고 악마의 군대를 물리쳤으며 모든 적을 항복시켰고 아무 곳에도 두려움 없이 기뻐합니다. 셀라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눈이 있는 이유 말씀을 들으라. 그는 번뇌의 사슬을 끊어버린 사람이며
위대한 영웅이시다. 마치 사자가 숲속에서 포효하는 것과 같다. 신성한 분비결대가 없고 악마의 군대를 물리친 분을 보고 누가 믿지 않을 것인가. 피부가 검은 종족 출신이라도 믿으리라. 따르고 싶은 자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따르고 싶지 않은 자는 떠나가거라. 나는 뛰어난 지혜를 가진 분에게 출가하겠다. 셀라의 제자들은 말했다. 만일 스승님께서 깨달은 분의 가르침을 기뻐하신다면 저희들도 또한 뛰어난 지혜를 가진 분에게 출가하겠습니다. 셀라가 스승께 말했다. 저희들 300명의 바라문을 합장하고 부탁합니다. 스승이시여, 저희들은 당신 곁에서 깨끗한 수행을 닦겠습니다. 스승이 말씀하셨다. 셀라여, 깨끗한 수행은 잘 설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눈앞에 당장 열매를 가져옵니다. 돌을 닦는 사람이 게으르지 않고 출가하여 깨끗한 수행을 닦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셀라바라문은 제자들과 함께 스승 곁에 출가하여 완전한 기유를 받았다. 한편 머리를 따은 수행자 깨니아는 그날 밤이 지나자 자기 암자에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스승께 시간이 된 것을 알렸다. 곧담아 시여,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양 준비가 되었습니다. 스승은 오전 중에 속옷과 겉옷을 입고 바리떼를 드시고 머리를 따은 수행자 깨니아의 암자로 가셨다. 그리고 수행자의 무리와 함께 미리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깨니아는 부처님과 수행자들에게 손수 맛 좋은 음식을 나르면서 마음껏 들도록 권했다. 그리고 깨니아는 스승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바리떼에서 손을 떼시자 스승의 발치에 앉았다. 스승은 다음과 같은 시로서 깨니아에게 감사의 말씀을 하셨다.
불에 대한 공양은 공양 중에도 가장 으뜸입니다. 3회 때는 베다의 식구 중에서 으뜸이고 왕은 사람 중에서 으뜸이며 큰 바다는 모든 강 중에도 으뜸입니다. 다른 별들 중에서 으뜸이며 태양은 빛나는 것 중에서 으뜸이고 수행자들은 복과 덕을 바라고 공양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으뜸입니다. 스승은 이러한 시를 법개니아에게 감사의 뜻을 말씀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셨다. 셀라 장로는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을 떠나 홀로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침내 수행의 최종적인 목표를 이 생에서 깨달아 증명하고 실천하며 살았다. 태어나는 일은 이제 끝났다. 수행은 이미 완성되었다. 할 일을 다 마쳤다. 이제 또다시 이런 생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깨달았다. 그리하여 셀라 장로는 그의 무리와 함께 성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 그 후 셀라 장로는 그의 무리들과 함께 스승이 계신 곳으로 갔었다. 그 후 셀라 장로는 그의 무리들과 함께 스승이 계신 곳으로 갔었다. 그리고 옷을 왼쪽 어깨에 걸치고 스승께 합장하며 다음의 실로서 여쭈었다. 스승이시여 눈이 있는 분이시여 오늘부터 여덟 해 전에 우리는 당신께 귀의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밤을 지나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 속에서 안정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깨달은 분이십니다. 당신은 스승이십니다. 당신은 악마를 정복한 분이며 현자이십니다. 당신은 본래의 숨은 힘을 끊고 스스로 거센 흐름을 건너셨고 또 사람들을 건네주십니다. 당신은 속박을 뛰어넘었고 모든 번뇌의 더러움을 없앴습니다. 당신은 집착하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는 사자입니다. 이들 300명의 수행자는 합장하고 서 있습니다. 용감한 분이시요.
주발을 뻗으십시오. 여러 용들에게 스승께 예배 드리도록 하렵니다.